여러분 안녕하세요. 으쌰. 키키입니다. 키키. 일어나자마자 이 몰골로 제 이번 주 영상을 하나 못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켰는데 말리고 있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만삭 산모들 요즘에 운동 못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집에서 하고 있는 홈트레이닝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의상을 바꿔서 입고 오겠습니다. 볼게요. 자, 이렇게 요가복을 입고 왔는데 평소에는 그냥 잠옷 입은 채로 합니다.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사실 이렇게 기지개를 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네, 됐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깨가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러면 오히려 말짱깡이라서 어깨에 힘을 쫙 빼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번엔 사선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선 아래로 본다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 때마다 자기가 당기는 부위가 다를 거예요. 그 부위를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원래는 그 아래서부터 제가 올라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기지개를 먼저 피고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하체 쪽 가겠습니다. 이 자세는 많이 봤을 거예요. 양발 넓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이 그 좀 더 변형을 줘서 자극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 하셨는지. 약간 이렇게 지금 뒤꿈치를 들면 또 다른 부위가 이제 땡깁니다. 근데 이걸 할 때도 어깨가 힘이 안 들어가게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움직여도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극점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 여기가 살짝 이렇게 떠 있어요. 이쪽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뒤꿈치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거 붙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안 붙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틀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를 원래는 임산부들이 아니면 이 다리 사이에, 손 사이에다 다리를 놓는데 저는 이 배가 무거워져서 이게 잘 안 돼서 한쪽에 다 손을 놓고 하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쪽 발은 이쪽 발날을 이렇게 모서리만 두고 이렇게 눕혀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이게 모든 동작은 저는 그냥 5초 정도만 합니다. 아침이기도 하고 너무 무리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능하신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까지 짚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 자 올라오는데 바로 올라오지 마시고 이 정도에서 한번 이렇게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낮춰서 하면 또 달라요, 자극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 됐고, 여기로 갈게요. 자,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온다치 이렇게 와서 잘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이 자세도 되게 좋아요. 하나, 여기가 엄청 땡깁니다.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보시면 여기 칼, 여기 날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셋, 넷, 다섯. 약간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끝났다고 확 올라오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뭐랄까 자극점을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더 풀어주고 올라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자 잡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고 자 바로 올라오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저는 운동이 되는 때가 접합 부위, 동작과 동작 사이에서 어떻게 좀 부드럽게 있느냐 여기서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운동점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좀 10분 이용하면서 바로바로 업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시간을 갖고 동작을 이렇게 막 스무스하게 좀 이렇게 세워보면서 갑니다. 막 확확 가면은 몸이 더 놀래고 안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런 동작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요가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하고서 약간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요. 여기 스쿼트 중에 한 동작인데 만삭 때도 할 수 있는 동작이 있어요. 다리 이렇게 벌려주고요. 이게 임산부들은 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좁혀서 굽혀주는 자세가 되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때도 발, 이 무릎이 발, 발가락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간 다음에 자 충분히 내려갔죠? 이게 하나예요. 지금 이거 호날두 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여기다가 너무 힘주지 마시고 약간 치골에다가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상체는 움직이지 마시고 내보낸다. 뭐를 나쁜 기운을 내보낸다. 저 10번 다 했나요? 7, 8, 9, 10, 이렇게 해줬죠? 이러면은 진짜 재미난 게 이 동작 하면은 온몸에 열이 확 올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벗고 싶어지는 시기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스쿼트 동작 이거는 꼭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엉덩이가 배도 커지지만 엉덩이가 조금씩 커지는데 셀룰라이트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가나 걷기만으로는 안 잡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엉덩이 잡아주는 거 즉각적인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항상 물건 주울 때도 이렇게 낮추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낮추면 허리에 무리가 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뭔가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을 때도 이렇게 주워 주셔야 돼요. 이럴 때도 이렇게 이것만 지켜도 진짜 많은 부분에서 무리가 덜 가요. 이렇게 하면 또 멋있잖아. 내 임산부지만 또 멋있다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요! 임산부 스웩! 런치의 자세로 갑니다. 이거 와이드 스커트인가? 런치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요. 하나, 둘, 셋. 무릎이 닿아도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손은 한쪽 잡으셔도 돼요. 아홉, 열. 중국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우, 좋다. 진짜 자세가 너무 좋아요. 하체는 다 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엉덩이까지. 그 다음에는 상체를 갈게요. 왜 우리 특히 저는 어깨 쪽이 안 좋아요. 어깨랑 이 등 근육이 좀 많이 발달을 안 해가지고 이 근육을 좀 잡아주고 싶은데 복근에 이게 힘이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를 이제 막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이게 결국은 아이를 들고 뭐 또 하는 작업들에서 이 어깨가 되게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승모근 쪽이 막 너무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작업을 쳐주시면 나중에 좀 지금의 저에게 고마워할 수 있겠죠? 조금 후에 키키가. 그래서 이렇게 잡고서요. 여기 들어요. 그 다음에 팔 뒤, 푸시업 갑니다. 이건 좀 쉬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차피 배 때문에 많이 못 내려가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이 되실 겁니다. 난 좀 더 하고 싶어. 그러면은 사실 나는 지금 배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 하시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들고서 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그 만삭이라서 한 10kg가 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자칫하다 이렇게 힘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니 푸시업을 한 20번 정도 합니다. 여러분 10번 하시면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이때도 중요하신 게 허리 무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방금 보셨겠지만 어깨에도 과부하 걸리고 허리에도 안 좋아요. 정말 중요한 게 어깨는 계속 이렇게 안 되도록 내려주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견갑골을 서로 가운데로 모아서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하신 상태에서 동작들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원래 우리가 다운독 같은 걸 하잖아요. 다운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 자세를 너무 좋아해요. 이게 전신운동인데 여기서도 이게 만만해 보이잖아요. 근데 엉덩이를 뒤로 가고 빼낼수록 어깨에도 힘을 빼내고 이렇게 빼낼수록 엄청 자극점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종아리 뒤쪽이 엄청 땡겨요. Take your time here.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하시고 그 바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손을 반 정도 한 뼘 땡기시고 다리를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민다라는 느낌으로 쭉 밀어주세요. 어깨 힘 들어가면 안 되고요. 배에도 힘이 안 들어가는 상황 정도로 해서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 자세 그대로 그냥 베이비 그 자세를 취해주시는 게 아니라 뒤꿈치 이렇게 들고서 팔 앞으로 좀 뻗으시면서 이렇게 어깨를 열어줘요. 어깨 위주의 스트레칭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로 베이비 자세. 하나, 얼굴 이마 대시고 둘, 셋, 넷, 다섯. 저는 이렇게 해서 더 무리 부리지 않고 더 욕심 부리지 않고 아침 한 10분 정도 홈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게 이게 제가 누구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것들을 보고 제 몸이 지금 원하는 동작들로 채우다 보니까 되게 딱 임팩트 있게 10분을 채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부족한 동작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추가를 해요. 예를 들면 어깨를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제가 어깨가 많이 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가주면 여기가 엄청 살거든요. 이런 동작들, 이런 거는 평소에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추가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동작을 할 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깨를 내리고 해야 돼요. 견갑골을 내리시고 여기도 원하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빼주고 너무 시원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날그날 몸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꼭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뭔가를 지금 키키가 하는 걸 따라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이 자세가 더 자극점에 맞네 하면은 그렇게 좀 변형을 주시면서 찾아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요가 선생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임산부로서 하고 있는 근력 운동, 그러니까 근력이 조금 가미된 아침 스트레칭 운동을 좀 알려드렸고 뭔가 산모들을 위한 운동들을 다 살펴보면은 이런 근력 운동 같은 게 몇 가지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것도 좋지만 외국 분들이 많이 올려놓으신 게 더 많잖아요. 동작을 따라하는 거니까 언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것도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방식을 이렇게 찾아보는 걸로. 뭐다? 모방은 성공의 어머니다. 네, 창조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 일어날 때랑 다르게 확 활력이 돋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루틴인 명상과 샤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키키와 득되는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에 아주 건강함이 그냥 가득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루틴까지 키키 초로가 너무 좋았어? 응. 다른 분들은 어떻게 운동하고 계신가요? 댓글 달아주세요.